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 저는 영동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그다음에 한국사를 맡게 된 우송혜 강사라고 합니다. 자, 대치 메카학원에서 이제 영동고등학교 1학년을 맡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인데요. 자, 1등급은 어머님들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국어, 영어, 수학도 하기 좀 바쁜데 통합사회랑 한국사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국어랑 영어랑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 같은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지만 안정적인 그런 등급을 유지를 하고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좀 상대적으로 단위는 낮지만 역시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과목이고요.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수능에서도 반드시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여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통합사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제 통합사회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이제 많은 학교들, 대다수의 학교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정말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학생들은 뭐 매년 수십 명 배출을 하고 있고요. 통합사회나 한국사. 그래서 어머님들이 염려 안 하시고, 우리 아이는 좀 사회 과목이, 또 그 다음에 한국사 과목이 좀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생들 이제 성향을 보면은, 이 학생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회 과목이나 한국사 과목이 잘 안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잘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맞춰서 이제 성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 사회를 좀 어려워한다, 한국사 어려워한다 하면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는 사회나 한국사 문제 없이 굉장히 잘해요 라고 이러는 학생들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고등학교 사회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내용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자사고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사고 학생들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 뭐 사립고 학생들,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을 뭐 정말 최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두루두루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적이랑 상관없이 제가 그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건 전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사회는 8단위 교과 과정이 되겠고요. 단원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단원명과 그 다음에 어느 파트가 들어가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일단 1단원은 영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해가지고 영역은 생활과 윤리, 세계사 파트인데요. 난이도 자체는 이제 중하지만 문제는 이제 국어가 조금 약한 학생들은 1단원에서 많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단원이 전체 범위는 아니고요. 1단원에서 이제 작은 소단원으로 이제 쪼개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단원을 보시면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자, 여기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파트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의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그 다음에 도표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 통합사회 교과 과정에 없는 그런 지도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맞춰서 영동고는 이제 특별 수업을 좀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2단원 중간고사 시험범이고요. 전체 범위가 아니라 2단원에서도 역시 소단원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 생활공간과 그 다음에 사회인데 한국지리 파트예요. 자, 여기는 역시 난이도가 중이 될 거고요. 여기도 역시 중간고사 대부분의 시험범위가 됩니다. 자, 근데 역시 3단원 전체 들어가지 않고요. 소단원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자, 여기는 이제 정치와 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영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4단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 4단원 전체 아니고요. 역시 소단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뭐죠?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소단원만 파트로 쪼개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 좋은데 단원별로 아주 소단원으로 쪼개서 나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특히 과목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특히 4단원 같은 경우는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보기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단원 경제 파트 역시 난이도 상이고요. 자, 여기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자, 6단원 이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역시 난이도는 상이고요. 역시 국어를 조금 잘해줘야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원 자 역시 사회문화 세계지리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2단원이랑 조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도나 그래프 같은 게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8단원 역시 지리 파트 많고 난이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9단원 역시 세계지리 파트가 나오는데요. 역시 지도와 그래프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난이도는 중이지만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1단원부터 9단원까지가 겹치는 과목이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지도,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이런 거 자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요. 자,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객관식 25문제랑 서술형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사실은 요 그래프, 이거 기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1학년 과정에서는. 근데 영동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내게 됩니다. 이거는 2학년, 3학년 이제 선택 과목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1학년 과정에 이게 나와버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학생들이 분석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영동고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머님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시 이제 뭐 지도가 나와 있고요. 지도랑 그래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도도 파악해줘야 되고 그래프도 파악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건데 1학년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각각의 문제로 나온 건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통합사회는 반드시 조금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역시 이번에 지리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료 자체가 약간 지구과학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역시 1학년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역시 1학년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맞춰서 학생들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림 처음에 구분하고 파악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동고등학교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개정한국사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우리 아이는 뭐 사회나 역사 중학교 때 성적 잘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도 그럽니다. 자, 근데 막상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은 생각보다 정말 점수가 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랑 달리 중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이 뭐 문제를 좀 찝어주거나 정리를 해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출제 유형도 파악을 못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사실 혼자 공부해가지고 점수 내고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 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다 모조리 다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뭐 한국사 내신 준비는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그렇죠? 겨울방학 때도 수업을 듣고 3월달 내신 대비 때도 바로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1등급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95점 이상 필수고요.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이는 1등급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통합사회 한국사 꼼꼼하게 다 내신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이제 예전 개정 전에는 한국사 이 역사 파트가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단원 자체가. 자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단원 자체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밖에 없어요. 단원은 굉장히 적은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게다가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선사 시대부터 이제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이제 흥선대원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배웠어요. 학생들이 거의 뭐 반년 넘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과정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요 1단원 자체가 선사 시대에서 구석기 신석기부터 흥선대원군 전까지가 됩니다. 근데 요 파트가 자, 요 파트가 아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그래도 요새는 한국사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한국사를 단원도 굉장히 단원은 하나인데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공부해? 외울 것도 많고 시대순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약간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 중간 밑에 있는 학생들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국어 영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한국사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전체 그 등수가 떨어지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정말 뭐 사회나 한국사 혼자 공부하다가 정말 말 그대로 폭망해가지고 기말고사 때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아예 중간고사 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잘 봐서 1등급 받거나 아니면 최소 2등급 이상 받는 거를 좀 목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단원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인데 사실 이제 3, 4단원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외울 것도 정말 많고요. 연대순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들 특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 이제 영동고 기출문제인데요.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사료들 자료들 그림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 이게 지금 무덤인데요. 이게 어느 시대의 무슨 무덤이다. 어느 나라 무슨 무덤이다. 이 무덤의 특징은 뭐다. 이런 것까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보기. 학생들 지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도 보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역시 여기가 지도가 되겠는데 자 지도 문제는 뭐 항상 필수로 나오고요. 초반에 1단원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물, 사료 이런 거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동고등학교는 한국사 자체가 문제당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 학생들이 지문 길면은 읽다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 문제에서 유추해내는 대표적인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원별에 그다음에 문제당 가장 핵심적인 단어 고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보기 선제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대신. 자, 영동고등학교 한국사도 꽤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는 아니고요. 근데 암기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공부는 암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뭐 주입식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들 하는데 사실은 암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특징과 포인트 잡아서 킬링 포인트 잡으면은 킬러 문제까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도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한국사나 통합사에 염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학생들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그냥 편히 보시면서 좀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제 끝까지 이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2, 3학년 때 나는 이제 뭐 문과 쪽 그 선택 과목 사회탐구를 고르겠다. 이럴 때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그 다음에 성향에 맞는 그런 과목을 잘 선택해서 나중에 2학년, 3학년도 이제 편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통합사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잘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학년 때 한국사 준비 잘 해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3학년 돼서도 수능 준비할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어쨌든 통합사이나 한국사는 이제 만점을 받아야지, 만점 받는 걸 목표로 해야지만 1등급이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최소 2등급 이상 받으려면 무조건 90점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이 이제 PPT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림과 뭐 빈칸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마냥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덜 지루하기 때문에 아이들 집중도도 더 높고요. 그리고 매주 어머님들과 학생이 어떻게 이제 성취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통합사, 한국사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아이들 잘 성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